아이쿠, 저 오늘 안녕, JJ입니다. JJ가 오늘 리뷰할 물건은 바로 이겁니다. 짠! 냄비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평범한 냄비가 아니에요. 무려 자동회전 냄비. 이 냄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줄지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먹냐고? 아이씨, 리뷰라니까 자꾸 먹었네요. JJTV 램프쿡이라는 회사의 자동회전 냄비입니다. 일단 가격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인터넷에서 좀 저렴하게 산다, 7만원대 후반, 8만원대 초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걸 어떻게 갖게 됐냐, 저희 와이프가 신기하다고 당근에서 업어왔어요. 그래갖고 하는 김에 이거 제품이 너무 신박하니까 리뷰를 하면 좋겠는걸 하고서 제가 뺏어온 겁니다. 일반적인 냄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카레 같은 거 만드실 때, 국 같은 거 끓일 때, 볶음 요리를 할 때 계속 저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구이나 막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뒤적뒤적 해줘야 되는 뭐 그런 것들 하실 때 아주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냄비가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고 뭐 손잡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약간 좀 압력솥인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뚜껑의 위쪽에 상단부에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색 버튼.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는 중입니다. 아, 이게 돌아가는 게 느리다고? 느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요리를 하는데 뒤적뒤적 하는데 막 야! 이러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천천히 저어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천천히 돌아갑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꽂으면은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자동으로 돌아간다고요. 죽 같은 거 카레나 뭐 짜장 요런 거 할 때 계속 불 앞에서 언제 이 맨날 이렇게 줍고 있어. 이렇게 하나 틀어놓고 뭐 넷플릭스 한 편 때리고 오고 그러다 보면은 카레 다 타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알아서 그거는 잘 조절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인덕션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회전을 하는 냄비 안에 뚜껑이 있어요. 왜냐면 안에 있는 걸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손잡이가 요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락이 걸려. 이렇게 해서 잠가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 수 있어. 근데 요거를 풀잖아? 좋죠. 아, 그리고 자, 요게 뭐냐면은 볶음 요리나 아니면 구이 요리를 할 때 돼지 기름 같은 거 막 빠지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 거 하라고 또 실리콘으로 꼭 하고 마개가 있어요.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단점을 얘기를 해드리고 가야 될 게 다 편하고 좋은데 설거지를 제가 이거 방송 전에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아, 설거지가 킹받습니다. 아, 일단은 일반적인 냄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요것만 이렇게 샤샤샥 닦고선 겉에 이렇게 샤샥 닦고선 물을 이렇게 헹궈가지고 탁탁탁 털면은 설거지 끝이 잖아.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부속품들이 막 짜질짜질하게 많아요. 이거 있고 그다음에 뚜껑도 이렇게 조그맣게 또 따로 있고 요것도 따로 있죠. 분해해서 씻어줘야 돼. 요게 이렇게 하면은 손잡이가 똑 분해가 되거든요. 그도 그럴 게 여기에 모터가 들어있는데 요게 요렇게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물로 닦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따로따로따로 닦아야 된다. 그리고 더욱 킹받는 거는 보시면 가운데 이 구멍 요런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닦아줘야 돼. 요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고 앞에 보면은 요게 또 구멍이 있잖아, 두 개가 이렇게. 요런 것도 싹 다 이렇게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닦아줘야 돼요. 편리한 기능이 탑재된 만큼 설거지는 헬이다. 설거지 쉽다고는 말 못해요. 하다가 화날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이게 위에가 배터리가 들어가는 관계로 열을 세게 받으면 안 된단 말이야. 배터리 터지고 막 난리 난다고요. 그쵸? 가스레인지 하면 약불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능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할 줄 알았다. 제가 예전에 도에먹 그 SNS 라면 레시피 특집 찍었는데 그걸 하려고 치즈를 사두면 두고두고 먹겠지 했는데 아직 반도 못 먹었어. 아, 치즈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체다 폰듀 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어울리는 음식이잖아요. 끓여만 주면 안 되고 계속 저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아,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리뷰다. 치즈 설거지하기 더럽게 힘들겠다. 그냥 해도 힘든 거기 때문에 설거지는. 치즈 폰듀를 할 때 우유를 좀 넣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간 보면서 조금씩 추가하기라고 요 정도만 딱 넣을게요. 자, 그리고 불을 켜주고 약불로 할게요. 이거 녹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게 치즈가 먹어도 먹어도 끝이었어. 요 정도 넣고 천천히 섞으면서 놓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딱 덮어주고 아, 자동 모드로 딱 냅두면 된다. 뭐 알아서 저어주니께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치즈가 녹기 시작하고 나면은 나중에 농도는 먹으면서 좀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꾸덕 엄청 꾸덕해진다.
그만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두 개만 더 넣을게요. 와 이거 완전 꾸덕하겠다. 거의 다 녹았거든요? 한번 보여드려요? 짜라란! 와. 아, 좋은데? 이거 살짝 먹어볼까요? 미쳤어! 어우, 짭조름해서 너무 좋아! 홍주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옆에다가 테이블 펴가지고 두고,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모락모락 나는 거 봐. 와, 엄청 꾸덕해요. 자, 그러면은 감자튀김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자튀김. 자, 요게 이제 맘스터치에서 사온 감자튀김이거든요. 요거 딱 찍어가지고. 야, 이거 빼빼로야, 빼빼로. 미쳤나봐. 자, 다음 메뉴는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음식이 요렇게 있어요. 자, 다음은 치즈볼. 치즈볼을 체다 퐁듀에다 풍덩해서. 뭔데 이렇게 맛있어? 와, 미쳤다, 이거. 다음은 핫도그. 여기다가. 와, 이거. 갑니다. 오! 너무 뜨거워? 아, 미쳤나봐. 와, 진짜 맛있네요. 이거 나 솔직히 되게 느끼하고 맛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소금간 할까 말까 그러고 있었잖아. 소금 안 해도 돼. 맛있어. 치즈에서 짠맛이 나요. 근데 칼로리는 폭탄이겠죠? 와,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아, 나 이 정도까지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네요. 집에서 체다 대짝으로 사갖고 저희처럼 남으신 분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네요. 솔직히 좀 먹방 보면서 체다 퐁듀 드시는 분들 보면은 막 너무 맛있어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에이 그랬는데 진짜 맛있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스테이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테이키. 우리 주방장님, 이거는 어떻게 구우신 겁니까? 프라이팬으로 구웠어요. 아, 프라이팬으로 구웠어요? 알겠습니다. 미디움과 웰던 그 사이 어딘가? 공부 안 했습니까? 미디움에 좀 더 가깝죠. 와. 와, 이거 스테이크 미쳤다. 아니, 스테이크도 너무 맛있는데요. 치즈 찍어 먹는데 맛이 배가 돼요. 고기를 푹 찍어가지고 요렇게. 아, 미쳤나봐. 어느 정도 그냥 맛있겠거니는 했어요. 근데 진짜로 상상 이상이야. 양파가 묻은 거 그냥 담아버려. 에이, 그냥 씨. 요대로 해서. 아, 양파도 너무 잘 구우셨네요. 딱 아삭함이 딱 살아있을 정도까지만 딱. 초반에 다이어트 하던 이야기랑 합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살을 못 빼는 거야, 임마. 이런 소리밖에 안 듣는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하는 운동은 굳이 살 빼려고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자, 한 번 더 굽자. 이제 이 자동 회전 냄비는 좀 약간 찬밥 됐어. 이미 내 관심에서 지금 떨어졌어, 지금.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푹 찍겠습니다. 더 발라, 더 발라. 이게 제일 맛있어. 아, 미쳤나봐. 그러니까 원래 자메이카 이런 거는 순정으로 먹고 밥 한 공기 딱 먹으면 괜찮은데 치즈 뿌려서 먹으니까 아, 맛있네요. 와, 꾸덕한 거 봐. 찐맛을 느끼함으로 누르기. 나도 되게 느끼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느끼하지 않고요. 그냥 요리들 찍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그 과자 같은 거 그냥 찍어서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과자는 간이 안 돼 있는 그냥 나초를 여기다 찍어 먹으려면 여기다 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긴 해. 여러분, 이거 진짜 짱맛탱인 거 아세요? 사워크림 어니언 맛. 이거 보이시면 꼭 사 먹어보세요. 나초는 역시 롯데. 롯데보다 해태가 맛있어요. 말씀 주신 나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과자만 먹다 보면 물리잖아. 뭐 이런 거 소스 찍어 먹으면 오래 가더라고. 포크랑 나이프 뭐 식기 안 써서 불편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살짝 물리는 것 같기도? 이제 찍는 양을 좀 줄이면 돼요. 재료 본연의 맛을 조금 더 느끼게. 얘를 먹어보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그것만 먹는다고? 아니 이거 진짜 맛있다.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니까. 자메이카 통닭이 진짜 맛있다니까. 가뜩이나 양념이 많이 돼 있는 거기도 한데 치즈를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치즈볼은 우리가 이게 치즈가 안에 다 오케이. 스며갖고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해서 과자 갖고 좋아. 응. 별로구나. 아니야 맛있어. 아니 근데 치즈 퐁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세 번씩밖에 안 퍼먹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해프네요 이게. 한번 풀 때 세 번은 퍼야 어느 정도 푹 찍어서 딱 그 흐르는 비주얼을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 저만큼 지금 딱 이렇게 먹으면 물려요. 아니 그 정도를 먹으면 뭐가 됐던 물리는 양 아닌가요? 그런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먹자요. 우리 불닭볶음면 끓여볼게. 잠시 후 불닭을 첫 번째로 퐁당해서 먹어볼게요. 불닭을 퐁당해서 와 너무 꾸덕해. 치즈를 너무 많이 먹었나봐. 딱 맛있을 정도는 한 번만 톡 찍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끝. 묻는 듯 안 묻는 듯 빡 콕 찍어야 돼. 형 결혼 전만 해도 본인 엔터테인먼트 유튜버라고 먹방 유튜버라고 하지 않았어요? 체념? 먹방 유튜버로서 열심히 물건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혼하시고 제일 좋으신 점이 무엇인가요? 와이프가 요리를 잘해요. 두 번째는 와이프가 예뻐요. 세 번째는 와이프가 잠꼬대를. 자 오늘은 이렇게 자동 회전 냄비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맛있네요. JJ님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는 박지흥민. 박지흥민이라고 있어.